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신의 자손이 사실은 끼가 많고 재주가 많은 자손이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있어도 부모의 덕이 없고 내가 자수성가해야 되는 팔자가 분명해. 그런데 내가 인덕이 너무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외로움이 왜 이렇게 많이 무척이도 많고 내가 해야 될 거는 무척이도 많다만 머리만 복잡하고 누가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남몰래 우리쪽도 무척이도 많고 부모의 원망도 무척이도 많이 해봤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할까 말까 고민도 무척이도 많이 했다고 해. 그래, 그래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고민은 안 하고 있어요. 뭐냐, 부모의 덕이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반반인 것 같아요.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아, 부모님이요? 저는 성악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악? 네, 노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본인이 올해 수전에는 수가 무척이도 안 좋아. 그래서 내가 뭐를 뭔가 새롭게 뭔가 시작해야 되는 일이 있어. 뭔가 누군가 도와준다든지 뭐 그런 계획하는 거 없어?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 지금. 일단 뭐 오디션이나 있으면 어느 정도 계속 도전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유학을 좀 오래 갔다 왔어요. 6년 정도. 노래보다는 요리도 조금 많이 늘어서 와가지고 유튜브도 해보려고 막 요리도 막 이것저것 해보는데 뭐 지금도 근데 지금은 무슨 오디션을 보고 뭔가 새로 시작하는 건 많을 거야. 그래서 네. 올해 뭔가 새로 시작을 이런 게 내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할 게 없냐고. 그래서 그런 건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마음 뜻대로 되지가 않을 거야. 네. 복잡할 거라고. 왜 그러면 이거를 하려고 하면 저게 안 따라주고 저거를 하려고 하면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 고민만 많다 끝난다고 올해 수전에.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지만 올해 수전에는 우리 정신에도 내 자손이 그래도 올해 수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뭔가 시작을 하고 배워야 될 건 있으면 이때 배워야 된다. 그래야지 내년이든 모레든 뭐를 할 때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 무슨 뭐 시험을 치거나 이런 건 없어? 공부를 한다던가?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 올해는 내가 무슨 공부를 한다거나 자격증 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뭔가 그런 쪽으로 내 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오디션을 본다고 해도 꼭 됐든 말든 됐든 하면서 안 된다. 올해 수전에.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내가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을 해야 된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가가 밑에서 끌어주고 받쳐주고 뭐 이런 게 있을 때 그게 아예 없어 거기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힘들어. 근데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내가 경험을 쌓는다 생각을 해라. 경험을 쌓는다 생각하고 내 후년이 되면은 그래도 본인 문 열려. 좋은 일이 있어. 그러니까는 포기하지 말고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 내 시간을 나한테 뭐라고 할까 발전하는 시간 나한테 나를 배워가는 시간으로 해가지고 경험 쌓는다 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이 시간을 활용해서 나한테 좋은 거는 배울 거는 이렇게 해서 가셔야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내 후년이야. 네. 그때 좋은 일 분명히 있어. 네. 그러니까는 이 시간을 그냥 버리지 말고 투자를 해라 나한테. 네, 그 전공이 아닌 다른 것도 많이 해보라는 말씀이신가요? 본인 뭐 하고 싶은데? 저는 무조건 저는 무대에서 그걸 너무 좋아해요. 워낙 본인은 끼가 있고 재주가 있어요. 네, 저도 내 본인 사주에 있는데요. 네. 근데 그거를 잃으면 시체야.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러니까 그거 살려서 가야 돼. 네. 다른 거는 무슨 알바 이런 거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거 내 그러니까 하는 직업을 아예 변동을 하면 본인은 못 살아. 그리고 본인은요 고집이 굉장히 또 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너무 뚜렷하고 그 너 고집을 누가 꼽니?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뚜렷한데 근데 본인 재주는 있고 끼는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놓지 말고 내 시간에 투자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네. 알지? 그렇게 해서 내 직업을 살려서 가야 되지. 여기에서 우기소침해져서 포기한다든지 뭐 그러면 안 돼. 뭐 다른 뭐 직업을 변동을 해버린다든지 그러지 말라고. 변동할 생각이 있었어? 전혀 없어요. 없었어? 네. 하지 말고 그렇게 가. 미국 갈 거예요. 네.
응? 계속 좀 밀고 갈 생각. 그래갖고 내후년에는 존이 있을 거야. 네. 올해는 나한테 시간에서 본인한테 투자를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네. 그리고 본인은 조금 피 쪽 관련해 혈압. 아, 네.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피 쪽으로 혈압 쪽으로 집안에 누가 혈압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죠. 본인은? 저도 있고요. 많이 높아? 엄청 높았는데 지금 약으로 이제 다 내. 약 먹고서 아니 지금은 나이가 이 정도인데 벌써부터 이제 혈압이 그 정도 높아가지고 약으로 지금 조절을 한다는 게 말이 되니? 원래 운동을 하다가 이제 운동할 때 한참 말랐었는데 운동 관두고 나니까 이제 그 먹던 그 약 먹는 약이 있잖아요. 다 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혈압도 갑자기 확 높아졌고. 근데 본인 사주에는 피 쪽으로 혈압 쪽으로 문제가 있어. 본인 사주가 그렇기 때문에 혈압으로도 왜 아무리 운동하고 그만둔다고 해서 먹고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그러진 않잖아. 본인 사주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본인 사주에 집안에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는 거야. 본인 사주면 본인 혈압에 피 쪽으로 문제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거든. 그러니까 그 관리 잘 하셔야 돼.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항상 본인은 피 쪽 관련된 거, 혈압, 당뇨, 네. 합병증, 그 다음에 본인 하체, 허리 이런 쪽으로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미리미리 조심하고 진찰을 받고 관리를 하고 가세요. 그게 본인한테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을 거야. 안 그러면 그런 거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소리가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 네. 그렇지만 본인은 조금 요령이 없어. 맞아요. 너무 고지식해. 네, 맞아요. 요령 좀 가져야 되겠어. 고지식. 그리고 좀 왜 그런 거 있잖아. 싸바싸바라고 하나? 그거는 제가 워낙 배워 있어요. 배워 있어? 네. 근데 왜 요령이 없니? 그렇죠. 요령이 너무 없어. 네. 그런 것 좀 키워야 되겠다. 눈치 좀 채우고 요령 이런 거 눈치 이런 거를 조금 본인이 조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런 데 있어서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못 올라가는 형국이 있어. 요령이 없고 이런 거에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본인이 유도리 있게 너무 본인이 고지식해가지고 보이는 것만 믿고 들리는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마라. 그게 제일 커. 공 같아 너무. 조금 여우짓도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너무 공 같아. 너무 착해 스타일. 네. 많이 듣죠. 네. 그러니까 조금 요령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조금 살아갈 적에 그런 요령을 조금 키워야지만이 어떻게 그 요령을 찾아야지만이 어떻게 해야 될지 찾아야지만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성악이나 무슨 오디션 보고 뭐 이랬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너무 요령도 근데 너무 착하고 요령 없는 것만으로 너무 매력 없어. 매력을 어필하고 뭐를 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내 시각에서만 보려고 하지 마. 너무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조금 헤쳐나가야지 본인한테 더 좋은 일들이 있고 더 나가는 데서 쉽게 갈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네. 아시죠? 나는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본인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그동안 뭐 유학 동안 되게 사람도 많이 붙었고 저는 뭐 아무런 그런 이벤트 없게 갔지만 그래도 잘 풀려왔어요 6년 동안. 근데 뭐 당연히 여기서도 잘 풀릴 거라고 그냥 내 주어진 거에 열심히 하면 어떻게 언젠가는 풀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이제 여자분들이 항상 안 풀려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죠 여자분들이 항상. 여자 덕이 있나 없나? 예, 네, 뭐 언제쯤 뭐 제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지 뭐 그게 궁금한 거죠. 본인은요, 네. 일부 종사 못하라는 사주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여자를 만난 동안에 덕이 없어. 여자의 여자 덕이 없다고. 그래서 원래는 일찍 결혼하면 한번 갔다 와야 되는 사주.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본인 사주에는요 결혼을 한다고 해도 37살 정도 37살 후반 정도 넘어서 그때 결혼을 해야 되는 걸로 나와.
왜 그러면 내 사주에 본인 사주에는 1분 종사 못하라는 사주기 때문에 여자의 덕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여자들이 맨 처음엔 괜찮게 보일 수 있겠지만 만나고 나면 다 이상해. 네. 코가 풀린 것 같고. 그리고 엉뚱한 걸 자꾸 기대고 원하고.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사주의 여자게 본인은요 우리 정씨에도 내 자손은 내 사주의 여자의 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여자를 만데 외로울 거야 본인이. 무척이도 외로울 거야. 왜 그러냐면은 부모가 있다고 해도 그 부모한테 사실은 사랑을 뭐 본인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 어머니한테는 나를 못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부족해. 네, 네. 그런 거 있지. 그런 게 있는 건 알아? 아버지한테 항상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받은 사랑이 없다 보니까 항상 어렸을 때부터 외로움에 살았다. 근데 중요한 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줄지도 몰라. 표현이. 무슨 말인지. 네. 근데 우리 정씨에도 내 자손이 외로움이 외로움은 무척이도 많다고 하지만은 그거를 여자로서 채우면 안 돼. 본인은 끼가 있고 재주가 있거든. 그쪽에서 사랑을 받고 내 끼를 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누구한테 그 여자한테 기대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항상 뭔가 큰 소리가 나고 사단이 나. 구설이 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는 결혼은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결혼은 때가 아니고 37이나 37에 본인이 내가 37살 때 본인이 일적으로 문이 열리든 결혼으로 일이 문이 열리든 그 37살 때 문 열리는 게 한번 들어와. 운기가 그때 한번 그게 있을 거야. 근데 37살 이때나 37살 넘어서 결혼을 하셔야지. 그 전에나 그렇게 하면 일부종사 못하라는 사주기 때문에 한번 실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조금 그때까지 그냥 연애만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딱 맞는 배우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네. 그 전에 나타난다고 해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해서 조금 내가 그런 기대꽃이나 외로움을 풀 꽃을 내 하는 일 쪽으로 푸세요. 네. 그러려면 내가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노력이. 요령. 요령. 네. 본인은 요령은 너무 없어. 네. 요령 좀 있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내 일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어. 근데 올해는 나한테 본인은 자신한테 시간을 투자하세요. 네. 그런 게 나한테 경험을 쌓아야 되는 중요한 시기야. 근데 문의 털은 내일 후년에 열릴 거야. 네. 걱정하지 말자. 네. 무슨 말인지 아실지? 네. 더 궁금한 거. 없는데 억지로 짜내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내가 뭐냐 물어보고 싶은 거 내가 알아서 다 대답했으면 그냥 없으면 없다고 해. 억지로 뭐 짜내려고 하니 궁금한 거를. 참 이상하네. 다 봤어요? 다 봐드렸어요? 네. 그럼 됐어요. 사장님!